자, 전 시간에 이렇게 이제 컨트롤러까지 다 배치를 해줬어요. 컨트롤러 요거 컨트롤러 돼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 컨트롤러를 다 선택을 해주고 컨트롤러 다 선택을 해주고 자, 어차피 얘한테 히스토리는 없으니까 자, 프리즈로 초기화 시켜줍니다. 프리즈 초기화 시켜주고 이제 요 컨트롤러 위치에 있는 요 IK 있죠? IK 선택하고 자, 순서 IK 선택. 그다음에 자, 시프트 키 누르고 자, 컨트롤러 선택. 컨트롤러 선택. 그다음에 단축키 P 눌러 주는 거예요. 페어런트입니다. 그죠? 자, IK 선택하고 컨트롤러 선택하고 P. 이렇게. 그러면은 이 컨트롤러 움직일 때 IK가 움직이면서 자, 팔다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 IK를 컨트롤러에다가 페어런트 시켜주세요. 그럼 여기 봤을 때, 자, 힙 컨트롤러를 제외한 나머지 컨트롤러가 다 이렇게 앞에 플러스 표시가 다뜰 거예요. 각각의 IK가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 요힙 컨트롤러에는요,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가져 있으니까, 이 스파인 1번 선택하고, 스파인 1번 선택하고 이 컨트롤러에다가 힙 컨트롤러에다가 P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힙 컨트롤러를 움직이면 자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모든 컨트롤러 위치가 다 00011000 아 00000111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 자, 요거 턱 컨트롤러는 자 여기 넥 컨트롤러에다가 페어런트 그리고 자넥 컨트롤러는 숄더 컨트롤러에다가 탑 컨트롤러에다가 넥 컨트롤러는 탑 컨트롤러에다가 페어런트 그리고 양쪽 숄더 컨트롤러는 요 양쪽 숄더 컨트롤러 얘는 탑 컨트롤러에다 그래야 얘가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어깨에 춤추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탑 컨트롤러는 힙 컨트롤러에다가 페어런트. 그래야 얘가 회전을 합니다. 고개를 숙여요. 좌우로도 이렇게 몸 트위스트도 되고, 상의 트위스트도 이렇게 되죠. 어깨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허리도 이렇게. 너무 돌리면 다시 원래대로 잘안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고. 자, 다리는 발목이랑 발가락 이두 개가 발바닥에 페어런트 되는 거예요.
요거 선택하고 요거 시프트키 눌러서 선택한 다음에 얘한테 P예요. P. 페어런트. 자, 반대쪽도. 그럼 요 컨트롤러를 회전시켜주면 이렇게 되죠. 위치 이동시켜주면 이렇게 다리 해줄 수 있고. 그럼 지금 현재 컨트롤러가 팔, 아, 손가락을 아직 안 했네요. 손가락은 여기 팔 컨트롤러에다가 페어런트. 손가락은 팔 컨트롤러에다가 페어런트예요. 그러면 총 이렇게 보일 겁니다. 팔두 개, 다리 두 개, 허리 하나. 자, 이제는 우리가 여기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컨트롤러 다 연결해 줬으니까, 자, 여기 위에 보면은 이렇게 십자 표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아, 요거 하지 말고, 자, 요 쇼우에 가서 IK 핸들 요 꺼줍니다. IK 핸들 쇼우에 가서 꺼주고, 그러면 이제 IK 핸들이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 위에 보면은, 자, 뼈가 있어요. 뼈 그리고 요거 폴리곤 건드리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건드릴 거는 요것만 건드려 줄 거예요. 요것만. 근데 이제, 아, 웨이트 잡아줄 때는 또 써야 되니까 요 뼈만, 요거 두개 앞에 거두 개만 꺼줄게요. 요 앞에 거두 개만 선택 안 되게. 그러면은, 자, 요 컨트롤러를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 오브젝트도 같이 선택이 되니까, 뭐 잠깐 꺼놨다가 이따 웨이트 할때 켜줘도 상관은 없어요. 컨트롤러만 잡아줄 거니까. 그리고 어차피 폴리곤이 선택이 된다고 하더라도, 폴리곤이 선택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 지금 다 락이 걸려져 있기 때문에, 뭐 움직여지거나 그럴 일은 없으니까, 자, 요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약간 이제, 포즈를 좀 취해줘야 돼요. 어떤 포즈를 취해줄 거냐면은, 지금 손가락 굽히는 거는 좀 이따가 넣어줄 거고, 일단 웨이트부터 잡아준 다음에, 자, 이렇게. 그러니까 비상구 포즈를 먼저 취해줍니다. 아, 엉뚱한 거 잡았다. 잠시만요. 이것보다 잠시만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일단 컨트롤러를 힙, 풋, 팔 요것만 컨트롤 키 눌러서 얘네들만 선택을 해준 다음에 얘네들만 0프레임에다가 1프레임에다가 S 한번 눌러주세요. S. S 그리고 10프레임에다가 약간 비상구 포즈로 좀 잡아놓고, 아니면 걷는 포즈 살짝 잡아놓고 S.
얘는 좀 올려줘야 되겠네요. 위로. S. 자, 8도. 이렇게 해서 약간 요런 이제 움직임이 약간 생기게. 그래서 왔다 요거를 계속 움직이면서 웨이트를 잡아줄 거예요. 자, 일단 요 포즈 먼저 잡아주세요. 자, 지금 요 컨트롤러 움직이는데 손가락 뼈가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얘가 얘한테 페어런트 돼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 손가락 컨트롤러를, 엄지손가락 컨트롤러를 이 손뼈에다가, 핸드뼈에다가 페어런트 시켜주면은, 자, 얘 움직일 때 손가락, 자, 잘 따라올 거예요. 아무 변화 없이. 자, 이제 여기 오브젝트 선택해서 이제 웨이트가 들어갈 거예요. 아직 얼굴은 안 건드렸으니까 몸만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리깅에서 웨이트 페인트 툴. 이거 레고 할때 많이 했었죠. 이거 더블 클릭해서 창을 켜준 다음에 자, 유즈 컬러 맵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기는 해요. 요거 색깔 보이게 해주는 거. 이거 해도 괜찮기는 한데 일단 이거 색깔 뭐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요거를 이제 맞춰주는 것도 괜찮기는 한데 자 일단 나는 요거를 안 쓰는 게좀 편하더라고요. 나는 안 쓰는 게 편하니까 자요 모노톤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스파인 1번이 선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린 이제 펠비스라는 부분도 좀 있어요. 펠비스라는 부분도 좀 있으니까 자 일단 다리가 좀 제대로 잡히게끔 다리 부분부터 먼저 가도록 할게요. 다리. 자, 여기 허벅지 부분. 허벅지 다리죠? 여기 칠해주면 돼요. 칠해줄 때, 자, 여러분들 그냥 요거 하나로만 가겠습니다. Add. Add. 요걸로만 갈 거예요. 그리고, 자, 밸류 값은 0.1로 가겠습니다. 한번 칠해주면 0.1이 칠해지는 거예요. 여기 0.1이 더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아니면 나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겠다. 그럼 0.01 아니면 0.02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 요걸로 밸류 값을 조절해 놓고 다른 건 건드리지 마요. 다른 건 건드리지 말고 이 상태에서 자 칠해줍니다. 사이즈는 B 눌러서 드래그 해주면 되고요. 일단 처음에는 0.1 정도로 잡아주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마우스로 하면은 좀 많이 힘드니까 타블렛으로 좀 이렇게 빨리빨리 칠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긴 일단 허벅지 뼈니까, 그죠? 허벅지 부분이니까 요 허벅지 뼈에 100% 움직임이 가게끔. 100%니까 어차피 자, 1 정도 놓고 칠해줘도 되겠죠? 처음에는. 그리고 조금씩 디테일한 부분들, 뭐, 그러니까 뼈가 나눠 가져가는 부분들, 뭐, 무릎이라든지, 그죠? 무릎이나 허리 같은 부분들.
그 부분들은 자, 0.1이나 0.01이나 이렇게 주면서 서로 골고루 가져갈 수 있게끔 나눠서 가져갈 수 있게끔 잡아주시면 돼요. 시프트 누르면 주변하고 새 부드럽게 연결시켜 주는 거고요. 이쪽 다리는 지금 다 됐습니다. 한쪽 반만 진행을 해줄 거고요. 반은 진행 안할 거예요. 반만 진행해 줄 겁니다. 그러면 이쪽 다리가 좀더 움직임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뭐 어차피 안 보이는 부분인데 부분이기는 하지만 자 얘네들 여기에 웨이트 들어간 값이 옷에 그대로 좀 어느 정도 적용이 될 거예요. 옷에 어느 정도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자 여기 요 몸통을 제대로 웨이트를 잡아놓으면 옷에서 여러분들이 웨이트 수정을 해줄 일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웬만하면 요거 몸통 부분 웨이트를 좀잘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